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횟감, 그 1위는 광어. 하지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 횟감이 있으니 바로 참치다. 고급 횟감으로 사랑받는 참치.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으로 잡는 참치의 양은 연간 5만 톤 정도. 그중 국내에서 1만 5천 톤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2주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냥 쫄깃쫄깃하고 그냥 상큼하고 그냥 일반 회보다 맛있잖아요.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바다의 황제로 불린다.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로 소량을 먹어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돕는 음식으로 손꼽힌다. 황제라는 칭호가 붙는 또 다른 이유. 부가가치가 다른 수산물에 비해서 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참치의 양은 240만 톤. 그 가운데 80% 이상은 일본에서 소비된다. 5천억 규모의 국내 참치 시장 역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어획량이 줄고 있고 각국의 수산물 보호 정책인 포획 쿼터 축소 등으로 몸값은 더 올라가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가 참다랑어 양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수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현재 지중해 연안의 일부 국가와 일본, 호주 정도만 양식에 성공했으며 그 생산량은 4만 톤 정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참치 양식의 필요성이 국내에서 대두된 것은 2006년경. 이후 제주도와 거제도, 통영 등 수심이 깊은 청정 해역을 중심으로 참치 양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학원이 중심이 돼서 참다랑어 양식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경남 통영 역지도와 여수 거문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3개소에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저희가 시험 양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대로 연구가 추진된다면 향후 5년 이내는 참치 양식 산업이 굉장히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양식은 일본과 호주에서 사용되는 외회 양식과 내파 방식을 같이 이용하는데 파도와 조류 등을 감안해서 양식하는 것이 내파 방식. 그리고 육지에서 다소 떨어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나가 양식을 하는 것이 외회 양식이다. 외회 수중 가두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질이랄지 해양 환경 이런 조건들이 연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해역에서 양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랄지 적조랄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률이 굉장히 저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넓은 해역을 광범위하니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허나 무엇보다도 사료나 항생제로 인한 인근 바다오염이 거의 없는 양식 방법을 도입. 양질의 참다랑어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다소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친환경 양식 방법을 선택해 참다랑어 양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생선으로 불리는 참치. 성공적으로 그 양식 연구를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어의 확보. 참다랑어 치어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종류 생산 기술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산 어린 치어를 어획해서 가둬서 양식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 연안에 회유되어 오는 참다랑어 자연산 치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치어 확보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연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치 강국 일본에서 30여 년 연구한 결과 성공을 거둔 인공부화를 통한 완전 양식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참치 양식 산업의 최종 과제인 것이다. 완전 양식에 도달하기까지 일본에서 약 30여 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대량 종묘 생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류 종묘 생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년이면 완전히 대량 양식에 저희가 대량 종묘 생산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조금 늦게 참치 양식에 뛰어들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양식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한국의 수산 전문가들. 참치는 대형종이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이거든요. 수출 전략 양식 품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연간 약 500억에서 약 1000억 정도 저희가 향후에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완성해 나갈 참치 양식 연구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더불어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의 발전이라는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참치.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그날을 기대해 본다.